근데 왜 삼성 기본 앱에는 이렇게 광고를 큼지막하게 쳐놓는 걸까요? 역시 높으신 분들의 머릿속은 알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택배 뜯는 남자입니다. 원래는 만들려고 하지 않았던 영상이기는 한데, 키즈카페가 최근 새로이 업데이트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 가지 문의를 많이 주셔가지고, 한번 사소한 변경점들과 함께 자주 질문받았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키즈카페 2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 스마트폰은 갤럭시 노트 10이고, 안드로이드 11 원 UI 3.0에 삼성 키보드 버전은 520086 버전입니다. 오늘 다룰 키즈카페의 버전은 1.0.01.8 버전이고, 참고로 갤럭시 스토어 설명 글에서는 기재 오류로 1.0.1.8 버전이라고 적혀 있으나 1.0.01.8 버전이 맞습니다. 가장 댓글로 많이 문의를 주시는 내용이 제폰 갤럭시 모시기인데 지원이 되나요? 왜 스토어에서 앱이 뜨지 않을까요? 즉이 모든 질문을 압축을 한다면 기종별 어플리케이션 지원 여부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원 UI 2.5 이상에서만 지원이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거기에 더해서 삼성 키보드의 버전이 5.1.0.5.9 버전 이상에서만 키즈카페가 지원이 됩니다. 즉 키즈카페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사용을 하시려면 안드로이드 10 이상의 원 UI 2.5와 삼성 키보드 5.1.0.5.9 버전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설치 뒤에 일어나는 버그들에 대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쉽게도 없어요. 우선 삼성의 기계들이 한두 개가 아닐 뿐인더러 제가 테스트 가능한 기계가 이 노트10 단 한 대뿐이기 때문에 앱을 설치를 하고 발생하는 버그들에 대해서는 앱을 재설치를 하신다거나 이 영상의 댓글이 아니라 삼성전자에 문의를 해주시는 점이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 같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제가 효과 탭에 가서 사용 중을 사용 안 함으로 바뀌면 효과가 꺼진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패치된 현재에는 해당 방법을 사용을 하면 키보드 꾸미기 기능 전체가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 알아낸 방법인데, 실은 이 방법이 애초에 올바른 방법이고 제가 저번 영상에 올렸던 방법이 일종의 버그였던 것 같은데, 바로 키보드 효과가 체크된 것을 다시 눌러주시면 해당 효과가 비활성화되면서 원하는 특정 효과만 비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신규 기능이 드디어 이번 업데이트로 추가가 됐는데, 바로 소리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아쉬운 점은 원 UI 3.0 이상에서만 지원이 되는 기능이에요. 나만의 키보드 꾸미기 항목에 들어가면은 예전에는 원래 탭이 색상과 효과만 존재를 했었는데, 이번 패치로 시스템 터치 소리를 포함한 6개의 터치 음중 원하는 소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또 다른 새로운 기능으로는 나만의 키보드 만들기에 들어가셔서 미리 지정된 키보드 세팅을 안드로이드 공유 기능을 통해서 지인과 주고받거나 파일로 저장 버튼을 눌러 KCF 확장자 파일로 저장해 백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파일을 나만의 키보드 만들기 우측 상단의 위쪽 화살표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공유나 백업한 KCF 파일로 사전 설정을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반적인 편의 기능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나만의 키보드 만들기에 들어가서 편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물음표 버튼이 있는데, 이를 누르게 되면은 대략적인 튜토리얼을 제공을 하고, 영문 자판에서 드블럭과 콜맥을 지원한다던가 10020 버전에서 태블릿 PC를 지원하는 등 여러가지 개선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락 패밀리의 커스텀성이야말로 안정적이지만은 폐쇄적인 애플에 맞서는 삼성의 킬링 기능이자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갤럭시 버즈도 그렇고 군락팀은 유저의 피드백을 적극 수용하는 동시에 여러가지 새로운 기능 추가에 적극적인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게 다음 버전업이 기대되는 키즈카페입니다. 근데 왜 삼성 기본 앱에는 이렇게 광고를 큼지막하게 쳐놓는 걸까요? 역시 높으신 분들의 머릿속은 알 수가 없어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를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가장 큰 모티베이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